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어느 파티나 또 모임에 초대될 때 간혹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 드레스 코드를 맞춰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느 모임에 갈 때 이런 복장을 적어도 통일해서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을 말할 때 드레스 코드라고 합니다.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 서로 동질감을 갖게 해보겠다라는 의미에서 드레스 코드는 만들어진 겁니다. 몇 해 전에 서울의 뭐 유명한 호텔에서 한복 디자이너가 우리의 우아한 한복을 입고 호텔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드레스 코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사회적 논란이 되고 결국 그 호텔의 주인이, 호텔의 대표가 정중하게 사과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드레스 코드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이 드레스 코드를 뒤집어 생각하면 금지 사항이죠. 이런 옷은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복장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규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품위에 맞거나 수준에 맞는 그런 옷과 또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 그래서 금지 조항이기도 하죠. 드레스 코드는 꼭 맞춰라 그런 뜻도 있지만 이거 아니면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금지의 코드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간혹 초대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초대받지 못하면 참석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고 행복한 곳이지만 아무런 드레스 코드도 금지 사항도 없이 우리를 초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참석해달라고 오라고 초청을 해주시지만 거기에는 어떤 까다로운 조건, 드레스 코드 이런 게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병들었으면 병든 모습 그대로, 장애를 가졌으면 장애의 그 모습 그대로, 또 내가 지금 상처와 버림을 받았으면 그 모습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의 초청. 여러분, 이 초청에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병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먼저 거론하시고 죄의 문제를 사해 주셨다고 했죠. 그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의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오신 거지 육신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그리고 그것이 지난주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대개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거꾸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는데 어느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2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레위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이 사람이 가보니까 이런 거예요. 얼굴이 무뚝뚝하고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이 그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또 돈을 받았다고 영수증을 끊어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표정이 너무 기계 같고
아주 얼굴 속에 아무런 그런 기쁨도 없고 그리고 어떤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아주 냉철하게 생긴 어떤 사람이 돈을 걷어들이고 그 돈을 받으면 영수증을 내주고 뭐 이런 사람이 하나 앉아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동안은 예수님을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길래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신 걸까? 자, 우선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단서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죠.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어요. 세리라는 직업은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에요. 근데 참 좋은 직장이죠. 요즘은 참 존경받고 품이 있는 직장이지만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세무 공무원을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 3대 그 경멸의 직업이 있었다고 생각해, 이 당시에. 첫째는 돼지 치는 사람들, 둘째 창녀, 그리고 셋째 세리. 왜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고위직 공무원에 있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창녀와 동일시하면서 경멸의 대상으로 바라봤느냐? 이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인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할당을 해줘요. 요 지역의 인구가 몇 명 사니까 얼마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쳐라. 그럼 유대인들은 로마가 명령하고 지시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악착같이 유대인들 같은 동족들의 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이 불편하죠.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걸 넘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자기가 배당받은 일정 양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가 얼마를 착취해도 로마가 눈을 감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이 로마에 보내는 돈은 보내는 대로 세금을 착취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싶고 욕심나는 만큼 돈을 또 더 많이 걷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는 그런 세리들을 눈감아주고 뒤에서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들의 편이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등에 업고 이 세리들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가난하고 힘든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에 대한 그 불편함이 있는데 그 중간에서 민족을 배신하고 같은 동포들의 피를 빠는 변절자, 반역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세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경멸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뒤에다 침 뱉고 그들 뒤통수에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할 만큼 그렇게 아주 형편없이 바라보던 대상, 그게 바로 세리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경멸하고 반민족주의 반역자라고 생각하는 그 세리를 찾아가셨어요. 직접. 그리고는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돌직구 하나를 날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딱 한마디 하시죠. 27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사전 설명도 없어요. 그냥 레위라는 이 세무 공무원에게 너 나를 따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 눈이 동그래지더니 그 다음 어떻게 행동을 하냐,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사실 요 짧은 구절 속에 설명이 좀 필요한데 우선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나중에 버림을 받는데 이 장면이 단초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고 막 있었는데 아니 자기들이 경멸하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민족을 반역하고 이런 매국노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고 심지어 그들을 찾아가시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기도 하시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제자로 삼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 편이 아니라 저런 매국노 반역자, 저런 기득권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배척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죠. 사실 어떻게 처음 봤는데 예수님 느닷없이 레위라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길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할까? 성경은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요. 이 세리가 다른 공관 복음에 보면 마태요, 마태. 마태 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일 거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금식기도를 하시고 가버나움의 근처에 와서 그 근처에서 계속 마을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도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몇 번은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는 비록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유대인이지만 저 예수님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저분이 하는 얘기는 다른 어느 유명한 선생님이나 어느 철학가나 어느 논리가가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 가슴을 움직이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몇 번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리는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다만 자기가 하는 일이 세무공무원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니까는 겉으로 강한 척, 변하지 않은 척,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척, 겉으로는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그 속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겉으로는 예전과 똑같이 살고 있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반역자, 매국노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지만 이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접촉한 뒤에 그가 마음속의 변화와 생각의 가치의 변화가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러죠. 오늘도 여러분이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 겉모습은 똑같이 나와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저 마음에 복음으로 흔들리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도 마음속에 벌써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 그 예수님을 정말 배우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이 먼저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이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세리가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감동을 즉각적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결단력이에요. 즉각적 행동.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걸 결단하고 결정을 내리셨는데 10년째 그러고 있다면 더 이상 내려놓으세요. 안 돼, 그건. 10년째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아 이거 할까 말까, 여전히 10년째 그 고민하고 있다면 그냥 이제 그렇게 살다 가세요. 위대한 사람은요, 이 순간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딱 그걸 결단합니다. 그걸 딱 붙듭니다. 역사적인 영웅들을 보십시오. 결단력이 있어야 영웅이 되고 결단력이 있어야 성과를 나타내고 결단해야만 열매를 얻지요. 여전히 생각은 많은데 마음속은 복잡한데 즉각적인 결단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역사 속에 여러분 위인으로 남는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가 짓던 대농, 엄청난 그 재산과 소 이거 다 불태워버리고 금방 따라가잖아요.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은 비록 손가락질하지만 부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세리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거라, 이렇게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초대에는 어떤 드레스 코드나 어떤 여러분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거기는 어떤 규정이 없어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 사람들은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너를 손가락질을 하고 너를 욕하지만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부르니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주님의 초대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Yes. 아멘. 주님,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부름에 생각하고 머뭇거리고 갈 수 없는 이유를, 핑계를 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세리가 주님의 초청에 아멘 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메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과 헛된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그 초대에 응하셔서 여러분 모두 세리가 변화되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운명과도 같은 만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운명과도 같은 만남. 그때 그 사람 만나서 내가 그때 내 진로를 바꾸고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게 되고 그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영향받아서 내가 이걸 전공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삽니다. 그게 운명적인 만남.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이 뒤바뀌어버리는 사람, 뭐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딱 그 한마디 때문에,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운동을 하는 모든 운동선수들이 가고 싶은 최고의 자리가 있어요. 태능선수촌이. 태능선수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됐다는 의미고, 국가대표가 돼야만 올림픽이라든지 세계선수권 이런 대회를 나가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우리나라에서 운동을 하는 스포츠 선수들의 모든 궁극적인 1차 목표는 태능선수촌에 입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선수들이 거두어들인 열매만 생각하지 사실은 태능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을 가서 보면요, 거기까지 가는데, 제가 어제 어느 운동선수들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전 다시 하라면 공부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좀 공부를 무시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운동하는 게 그만큼 힘들대요. 이 선수들이요,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먹는 거, 잠자는 거, 자기의 취미 이런 걸 다 내려놓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에 의해서 부족한 건 자기가 야간에 따로 운동을 하면서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은 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숨을 수없이 견뎌내면서 그 자리에 가려고,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일반인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운동을 하고 나서 이 유니폼을 벗어 쫙 짜면요, 물에 금방 이렇게 빨래를 담궜다가 쫙 짜면 물 흐르는 것처럼 땀이 그 정도로 쫙
그래서 너무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운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견뎌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고통과 이 고난과 턱 밑까지 차오르는 이 숨막히는 고통을 이겨내면 나에게 찾아올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기독교는요 똑같아요. 기독교의 진리가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 여러분,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기독교가 자랑하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영광으로 가는 건 맞지만 그 영광으로 가기까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 그거는 그냥 여러분 희망사항이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로 가기까지 우리 삶의 고난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좀 부담드려서 죄송해요. 이런 설교 안 해야 되는데 한 번쯤은 이런 걸 다뤄야 되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요 꼭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불편을 감수하는 것,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괜찮아요, 이게 죄인지 몰라요, 아니 죄인지를 알지만 별로 그런데 가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안 해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못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이게 자꾸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견디고 그 고통을 이겨내면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레위가 지금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제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음 장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고통을 당해요.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평생 물질에 부족함 없이 살던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거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더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삶의 고통을 느꼈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기존의 사람들과 작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부름받은 사람으로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잔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건 내 과거를 버리겠다, 지나온 삶을 내가 이제 내려놓겠다, 그래서 내가 더 좋은 길을 가는 거니까 나 여러분에게 이 작별을 고하는 이 파티, 축하의 파티.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파티예요. 이제 내가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향해 가니까 나는 기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레위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가난해질 수 있어요. 배고플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천국,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잔치예요. 이런 선언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돼요. 간혹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성도님들의 불평을 들을 때예요. 근데 그 불평이 대개는 이 공동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 자기들 안에서 관계의 틀어짐,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편이 나누어지고 서로의 불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기쁨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이 모이잖아요. 이게 딱 예를 들어서 50대 남자들만 딱 모이면 고 성향으로만 딱 하면 돼요. 근데 완전히 반대되는 50대 여자들이 있잖아 또. 차라리 진보적인 사람들만 모이면 그런 칼라로 하면 딱 되는데 극보수가 있어 또 교회 안에. 아니 차라리 연세 드신 분들만 가지고 아, 인생은 이런 거지요 뭐 이러면 좋아. 근데 젊은 파릇파릇한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방치해두면 그냥 이 농사짓는데 막 그 잡초가 생기듯이 교회 안에서 막 이런 불만이 생기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지금 이 레위가 신앙생활하면서 잔치잖아요. 잔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이제는 예수님 제자가 되니까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신앙의 목적인데 언젠가부터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없어요.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의 일이나 의무로 느껴서 무미건조하게 노래하고 무미건조하게 아이들 가르치고 무미건조하게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래 신앙생활은 처음에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너무 기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았고 이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게 내 인생이에요. 이게 원래 목적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해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에게 그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처음 세례받고, 내가 처음 직분을 받고, 내가 처음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감격과 환희, 그 잔치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사람들에게 내 기쁨을 나눠주고 싶어서 고백했던 그 기쁨, 그 환희.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며 영혼의 잔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잔치를 벌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과거와 환경은 달라진 거 없다. 내가 예수 믿고 과거보다 부유해지지 못했다. 내가 예수 믿고 과거보다 내 삶이 사회에서 더 높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나 내 마음의 기쁨,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내 마음의 평안, 예수님이 주는 그 은혜, 그 감격, 그 가치는 돈하고도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 없으니 이 영혼의 잔치, 믿음의 잔치, 이것이 이 레위 세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회복하세요. 그 누구 공동체 속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서 기쁨이 없고 영혼의 자유가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그때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다시 인사하세요. 잔치를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마틴 루터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루터의 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래 루터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법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유명한 에어프루트 대학에서 그의 부모님의 소원이 그가 법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모의 소원을 따라서 에어프루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을 뵙고 에어프루트 학교에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큰 비를 만납니다. 이게 이제 50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큰 비를 만나는데 그 비, 워낙 큰 비 가운데 그날 번개가 쳤대요. 번개가. 근데 그 번개가 바로 자기 앞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요 얘기가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자기 앞에 바로 떨어졌는데 자기와 같이 가던 친구가 이 번개를 맞아서 죽어.
그걸 자기 지켜봤다는 설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정말 한 발자국만 앞에 더 나가면 그 번개를 내가 맞아야 되는데 한 발짝 사이로 번개가 딱 내 코앞에 딱 떨어져가지고 내가 그 번개를 피하는 거예요. 친구가 죽은 게 아니라.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루터가 아무튼 그 번개를 간발의 차이로 자기가 안 맞아서 살게 되고 죽지 않은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너무 놀라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야, 인생 별거 아니다. 내가 아무리 법을 공부하고 아무리 내가 유능한 대학을 다니고 훌륭해도 한순간에 길 가다가 번개 맞아 죽는 게 인생이라면 이게 뭐 인생이 뭐 이런 게 있냐.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하게.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자기가 신학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 요 상황에 대해서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사람들은 루터가 이런 놀라운 일을 겪었으니 자기 인생길을 바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일을 겪는다고 다 인생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여러 사람이 당했지만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큰 사건이 생겨도 변화되거나 달라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요, 아무리 작은 일에도 그 작은 사건이 자기에게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변화하고 자신의 길을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큰 사건이 생겨도 결코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 따라합시다. 성도는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성도냐? 내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 아, 내가 악하구나. 그러면 그 악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탐욕스럽구나. 이걸 느끼면 그 탐욕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말했던 사람도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잣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구약은 율법이죠.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법,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하나님 주신 법. 근데 그 구약의 율법만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사실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준비하는 게 율법이에요. 의사로 말하면 어느 환자가 지금 다쳤어요. 그러면 의사를 만나기 전까지 119 구급대원이나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간호사들이 응급처치하는 게 구약이라면, 의사를 만나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수술해 주는 게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가운데 구약은 신약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거고, 율법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구약의 잣대로 율법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약의 율법에서는 누가 신앙 좋은 사람이냐? 금식 많이 하는 사람. 일주일에 금식 며칠씩 하고 그저 막 굶어가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구약에서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구약의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금식시키지 않았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하는 거야. 어? 금식도 안 하고 말이야. 어?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너희들 가짜라고. 그래서 구약의 잣대로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꾸 곳곳에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여러분, 포도주라는 것은 발효되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포도주를 담아놓으면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부풀러지는데, 이걸 다 낡아빠진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돼?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 구원을 완성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옛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구원자의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욕망의 탐욕에 매이고 음란에 매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그 세상에 붙잡아두려고, 우리를 과거의 틀 속에 붙잡아두려고, 우리를 과거의 그 습성에 붙잡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 과거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과감하게 떠나는 거예요. 옛날 가죽 부대에 매여서 살지 않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전히 과거에 내가 살던 삶의 죄악을 가지고 산다면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새 술은 새 부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레위라고 하는 죄인을 찾아가셨어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 먼저 찾아가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쓰러져가고 흐느끼고 이 바닥에 굴러서 살아가는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의 그 감격,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직접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환희할 수밖에 없는,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 우울하십니까? 뭐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십니까? 감격하십시오. 돈 없어도 돼요. 마음이 부자면 부자예요. 여러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그 감격을 가지고 레위처럼 과감하게 과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이제 교인이 되셨으니까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